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니밭이요. 예, 밭에 있는 아이들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요. 땡!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두 일곱 가지 35,000원이면 5,000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저렴합니까? 아이고, 딱! 딱딱 50% 50% 제가 50%라는 표현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제 가격을 잘 받았더라면 그래요. 돈이 조금 될 텐데 아쉽습니다. 자, 요렇게 12번 금모듬 문자는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아유, 010-3339-2461 하나로 문자 주면 되고, 자, 12번 금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체가 금은 아닙니다. 아유, 또 받으 시고 이렇게 말해요. 어머, 금 아닌 것도 있네. 맞습니다. 금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12번 금 모듬 7종, 그냥 모듬 7종이라고 할걸 그랬어. 모듬 7종이고, 자, 그러면 7가지인데 만 원씩만 해도 7만 원이에요. 만 원짜리만 해도. 그런데 35,000원이고 선물 있습니다. 아, 택배비는 내셔야지. 5만 원 미만이면 택배비가 4,000원 내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또제 영상 중에 구매할 거 있으면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제이드스타 금, 너 잠시만 여기, 어머, 전화번호 가려요? 그래요. 자, 제이드스타 금은 이렇게. 자, 제가, 요 정도는 보통 8cm, 9cm 되더라고요. 이름표는 제가 써서 붙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평균 8cm 전후 정도 됩니다. 우리가 7.5cm 종이컵 사이즈보다 크다는 뜻이죠. 자, 요렇게. 아, 이뻐요, 이뻐요. 제가 적심해서 종자로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가능합니다. 자, 제이드스타금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는 혹시 제가 그 라이브에서 이화마리아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화마리아, 금에서 무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철화. 이화 마리아 금무지예요. 아이고, 이름이 기네. 자, 철화는 이렇게 보면 혹시 그 새로 하우스를 오픈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나는 그 저기 어디요? 온라인에 땡땡 막 땡땡땡땡 무진장 싸게 파는데, 당근 땡땡 마켓 땡, 아유 세상에, 땡땡 마켓에 혹시 나는 하고 싶, 그러면은 요 아이는 잘라서 나오면 무조건 금이 나올 아이. 이화 마리아 금무지. 자, 보셨죠?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오, 자자자자. 그리고 이 스타보스 금이요. 스타보스 금은 정말 예쁘잖아요. 스타보스 금은 제가 21년도만 해도 요 정도면 약 30만 원 정도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 이화도 이화리에 오시 이사 오기 전에 개화동에 잠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거기서 살때 얼마나 비쌌던지. 종자가 하나에 보통 뭐 3만 원 정도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얼마예요? 5천 원. 자, 그다음에 요 아이는 메탈 프라임 금인데요. 자, 이름표도 같이 와람. 메탈 프라임 금. 금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탑3 안에 듭니다. 아니, 탑7 안에 듭니다. 굉장히 이뻐요. 메탈, 낱개로 구매 가능하냐고요? 낱개도 5,000원이에요. 나는 이 중에서 뭘 뺐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어머,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단,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우, 나 7개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낱개로 한두 개는 구매할 수 있어도 여기서 하나 빼고 달라, 이건 안 됩니다. 자, 메탈 프라임 금은 제가 요 아이도 제 종자가 꽤 비싸게 들어왔던. 왜 이렇게 저렴하게 할수 있냐면, 제가 영상에 말하잖아요. 자구를 끊임없이 지금 떼는 시기인데, 자구 떼서 이렇게 키웠던 아이. 자, 요 아이는 콩마리아 금인데요. 세상에, 21년도만 해도 콩마리아 금이 이 정도면 한 7, 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우리 애기 아빠랑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요즘에 너무 싸니까 다 귀한지를 몰라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합니다. 콩마리아 금. 콩마리아 금 철화. 철화. 자, 그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니,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자, 오늘은, 자, 요 아이 알바인데 지금은 약간 이 뒤태가 붉게 물들지는 않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알바니 최초로 이 정도 얼마에 팔았나요? 저희가 그 개화동에 있을 때부터 팔았었잖아요. 요 알바니 정말 예뻐요.
예, 적심에서 혹은 입장 하나만 밑에서 3개 정도, 4개 정도만 따서 입꼬지 해보세요. 입꼬지도 잘 됩니다. 적심에서 군생도 잘 나옵니다. 또 군생을 만들면 정말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 보셨잖아요. 알바니. 그리고 축전. 자, 축전은 제가 요거 요 로젯 하나짜리가 요기 하나짜리가 8,000원에서 이렇게 3두짜리 딱 한 폭이잖아요. 3두에 24,000원 주고 산 적이 19년도 11월 12월 달. 혹시 그때 기억하시면 아이고 그려. 그런데 얼만큼 제가 아리를 했냐면 요 하트가 참 매력적인데 그때 10월 11월 12월 이때 정도에 꽃이 피어 있는데 정말 예쁜 거예요. 이 하트 뿅에서 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를 소개해 준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가가 세 개잖아. 1년만 딱 지라고 봄에 되면 하나 하트에서 두 개에서 세 개가 나와 뿅 그러면 세 개면 아홉 개 된다. 또 아홉 개지? 1년만 더 지나봐. 그러면 3구이 3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하트는 사랑이 3배. 3개로 시작하면 9개, 9개로 시작하면 27개, 27개로 시작하면 50개가 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그래서 제가 의미도 있고 꽃도 예쁘고 하는 짓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얘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자, 축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사진 찍어 보실래요? 요 아이 이름표까지 이름표를 붙여. 자, 요렇게 자, 사진 찍어요. 자, 요렇게 사진 찍어요. 그래요. 문자까지 사진 찍어요. 어우, 이렇게 찍어요. 자, 사진을, 어머, 저 뭐 주는 거야? 쑥쑥이?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요 아이를 달라. 그럼 7개 세트가, 하나에 10,000원씩 7만원인데 35,000원 드리고, 그리고 쑥쑥이는 1kg 드립니다. 아이고, 50% 하는데 쑥쑥이 안 줘도 그만이지.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거, 맛배기로. 자, 제가 누굽니까? 쑥쑥이는 농민신문 기사로 나갔던 제가 영상을 쓰는 거고, MBS 나는 농부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했던 흙이에요. 얼마나 잘 키운데? 기가 막히게 키운다. 아, 이거 다 어떻게 이름을 적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12번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유, 12번 달라고 하시면 되고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택배비 4,000원은 내야 합니다. 어이 그래요. 택배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로 좋은 어머 세상에 털어요. 최고로 좋은 어우 참. 자, 어머 세상에 안 털어져. 자, 요런 멋진 아이. 자, 요런 멋진 아이. 어머 세상에다 오늘은. 자, 이렇게. 요런 멋진 아이 12번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쑥쑥이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흙사장님 보러 가겠어요. 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흙 쑥쑥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농업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짠짠짠짠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어,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 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 5천 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 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예,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